이사주는 저 항상 이 좌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지에 고가 있을 때 반드시 형충을 받아야 좋다는 거를 이제 한 사는데 아까 사주하고 한자 틀려 한자. 그러니까 그 이 사주 여덟 글자 중에 이렇게 한자만 틀려도 사주가 완전히 바뀌는데 시주를 엉터리로 보면은 그거는 사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주는 이와 같이 한자만 틀려도 사주가 한자만 틀려도 사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야. 자, 이 사주는 앞사주하고 뭐가 다르냐면 요게 틀려, 요게. 요게 앞사주는 뭐였어요? 이민이었어. 그러니까 여덟 글자 중에 요거 한 글자만 다른데도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였어? 이 관고 속으로 관이 다 들어가가지고 다치는 바람에 정식으로 결혼하기도 힘든 사주였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됐어? 진술미 형으로 열렸잖아. 술미 형으로 열리니까 시집도 가고 저기도 있죠. 직책도. 그렇죠? 왜? 관이 살아났으니까, 관이 살아났으니까 관상생이 있으니까 직업도 있고 시집도 가고 요 한자 때문에 요 일지에 고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일지에 고 있는 사주들은 형충이 있어서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못 열어주면 나무 거가 돼. 나무 거가. 그래서 이제 애기 사주인데 이게 병진이야, 병진. 그래서 이게 관인데 진토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이 관을 무기압으로 식상이 관을 잡았잖아. 그렇죠? 식상이 관을 잡으면 관직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광고를 갖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소용없어. 근데 진술충으로 광고를 열어줬죠. 광고를 잡았다는 광고. 광고를 잡아. 큰 관하는 사주다 이 말에. 그렇게 이제 애기 사주들 이렇게 잡을 때 금년도 이렇게 잡아줬다. 광고. 왜? 고가 있으니까 형충을 만들어줘야 돼. 형충을 만들어줘야 광고를 잡아서 큰 관을 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수토가 하나 있음으로써 뭐를 잡았어? 광고가 열려가지고 그 관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그 직책도 있고 뭐도 있어? 시집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사주를 한 글자만 틀려도 이렇게 천냥지차해서. 근데 시주를 안 보고 사주를 본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 그래서 반드시 사주 볼 때는 시를 맞춰주고 여러분들 그 사주를 봐줘야 돼. 시를 안 맞추고 사주 받으면 잘못 볼 수 있다. 자, 다음 사주도 마찬가지야. 이게 고를 깔으면 아주 이게 고가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나쁜 면도 있다는 거야. 자, 이 사주를 보면 무기압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무슨 구조야? 적포 구조죠. 목화가 금수를 잡는 적포. 이 계수가 떴지만 뭐로 잡았어? 무기압으로 잡았으니까 적포 구조야. 그리고 적포 구조면 이 사람 무슨 운으로 가야 좋아? 금순으로 가면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사주가 이렇게 좋은 사주인데도 이 사람 관이 얼리 들어갔어. 다 밑으로 들어갔잖아 관이. 그렇죠? 관이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얼리 들어갔어. 또 진토로 들어갔다. 진토로. 그러니까 이 사람 직장이 있어 없어? 없어. 직업이 없어. 직업이 없는. 그러니까 백수죠. 백수. 그렇죠? 직업 없는 백수 건달 사주야 이게. 계수를 잡는데도 누가 잡았어 이거? 계수를 잡긴 잡았는데 누가 잡았어?
겁재가 잡았어, 겁재가. 그러니까 요 돈은 사실은 요 돈은 누구 돈이야? 미미가 보금이니까 요 돈이 누구한테 왔어? 나한테 온 거야. 나한테 왔는데 얘가 또 요리 들어갔으니까 겁재한테 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도 누구한테 갔어? 겁재한테 갔어. 그리고 내 돈은 누가 벌어줘? 겁재가 벌어줘, 겁재가. 그러니까 지는 돈 못 벌고 직장도 없으니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직장도 없고 돈을 버니까 누가 돈 벌어줘서 먹고 누가 이 재를 누가 보태줘서 사는 거야? 겁재가 먹여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직장도 없고 남 겁재가 내 돈을 먹여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백수 건달인데 뭐 형제가 돈을 대준다든가 아니면 친구가 먹고 사는 거 대주는 거야. 친구가. 지인은 아무런 돈을 못 버니까. 그럼 요 사람은 또 재가 또 누구야? 남자의 재는 마누라죠. 요놈 마누라는 누가 건드려? 친구가 맨날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는 있어. 마누라는 왜? 보금으로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마누라는 있는데 이 마누라가 맨날 누구하고 합을 해? 친구하고 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도 이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팔자야. 그러니까 이 재관이 임묘했는데 또 이게 엉뚱한 놈 밑으로 갔잖아. 그리고 재관이 관이 임묘해서 열리지 않으면 여자는 시집 못 가듯이 남자는 직업이 없는 거야. 직업이 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재들 이것도 다 재인데 내 재가 다 누구한테 들어갔어? 겁재한테 들어가 버린 거야. 겁재한테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는 파격사주다. 그래서 항상 남의 도움으로만 사는 남자의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야. 왜? 직업이 없으니까 직업이 있고. 그리고 내 재들이 얼리 들어갔어? 다 다른 놈 재 밑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그런 아주 묘한 사주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보면 착 보이는 거야. 관이 들어갔고 엉뚱한 들어갔어. 그럼 관도 없고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 됐다. 남이 겁재가 재를 취하니까 남이 돈 벌어 대줘서 먹고 산 그런 팔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금수쇠가 몇 개야? 세 개죠. 그러면 적포구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운이 와야 좋아? 목화 운이 오면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반대 세력이 세 개가 되면 적포구조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 내 세력이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뿌리가 내리면 뭐야? 이 목화가 금수를 잡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일단 잠이 천이 보여. 그렇죠? 요건 뭐야, 요거? 이 남자의 재니까 뭐야, 이게? 처죠, 처. 처성이죠? 처성이 처공을 때려버렸죠? 처성이 처공을 때리면 혼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설령 저 운에서 와서 혼인이 되더라도 운이 가면 또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복은 없다. 이렇게 이런 거 딱 보면 당연히 처복 없어. 이렇게 딱 얘기하면 돼. 왜? 성이 궁을 때리면은 그 여자 사주도 마찬가지고 남자 사주도 마찬가지고 성이 궁을 때리면 그 남편 복, 마누라 복이 없는 거야. 이렇게 딱 보는데. 이 세력으로 보니까 뭐라 그랬어, 이게? 이거는 목화운이
길하다 이렇게 나왔다. 근데 세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또 다른 거로 보면 또 뭐가 있어요? 관인 상생이 있죠? 관인 상생 있어. 자, 관인 상생이니까 머리 좋고 공부 잘하죠? 관인 상생이니까 머리 좋고 공부 잘한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이 갑목이 이게 뭐야? 무슨 나무야? 활목이야, 활목. 자, 관이 뭐야? 관이 활목인데. 관이 활목인데 꽃을 피웠죠? 꽃을 피웠다. 그러면 이 사람은 관이 직장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아 그냥 쉽게 봐. 관이 활목인데 꽃을 피웠다. 아, 그 사람은 직장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딱 잡으면 뭐 세력 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수화운이 좋은 거야. 수화운도 괜찮아. 원래 세력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 세력으로 보면 목화운이 좋다고 그랬는데 활목으로 보면 뭐가 좋은 거야? 수화운이 좋은 거야. 그러면 수화도 좋은 거야. 단지 활목이니까 뭐가 안 좋아? 금. 금 중에서도 신은 괜찮아, 신은. 왜? 자수가 있어서 신자 수구를 이뤄주니까. 활목은 수화운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활목은 관이 아니야. 근데 신은 관목 입장에서 관이 활목이니까 신은 원래는 안 좋은데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져서 뭐가 됐어? 이 관목 입장에서 보면 관상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직장이 관상생이 됐으니까 뭐야?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직장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은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 그걸 이제 봐야지. 그렇죠? 직장이 어느 직장이냐면 관이 뭐를 깔고 있어요? 인고를 깔고 있어. 관이 인고를. 그렇죠? 관이 직장인데 갑목이 직장인데 갑목이 뭐를 깔고 있어? 인고를 깔고 있어. 인성은 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인성은 학문이죠. 그래서 인고는 학술단체가 되는 거예요. 학술단체. 학술단체가 되기 때문에 학술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상생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를 잘했는데 그 공부 잘한 사람이 학술단체를 갖고 있다. 그러면 되게 뭐야 이거? 교수죠. 그래서 이 사람 직업이 뭐야? 이 사람 직업이 관이 뭐를 갖고 있어? 인고를 달고 있으니까 인고는 학술단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교수. 직책이 직업이 교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수.